경기도 양주시가 양주 배리어프리 포럼을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양주시는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배리어프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과 배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리입니다.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진행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벽이 없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양주시와 양주예총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를 함께 감상하며 배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을 논했습니다. 포럼 4회는 김수영 감독이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김재구 양주시 문화관광과 과장, 홍윤표 양주장애인협회장, 김갑의 전 동국대 교수, 윤혜선 양주여성단체 회장이 참석해 양주시 배리어프리 영화제 준비를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연기방송 정은선입니다.